네, 꽃샘 추위가 계속 이어지니까 따뜻한 봄 날씨가 얼마나 좋았었나 새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기온이 좀 낮은 편이고요. 게다가 이렇게 하늘이 좀 흐려서 더 스산하게 느껴지시죠. 이후로 이번 주말은 야외 활동도 낮 시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과는 달리 이번 주말 동안은 봄볕이 화창해서 낮 동안은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황사도 좀 걱정이었는데 미세먼지 농도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오전에 일부 지역에서만 잠깐 올랐었고요. 그 밖에 다른 지역들은 수치가 고만고만하죠. 오늘 영향을 주고 있는 고기압의 앞쪽으로 약한 저기압의 상승기류가 만들어져 있어서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에는 적합한 조건은 아닙니다. 다행이죠. 이번 주말에도 일교차는 계속 벌어질 텐데요. 일요일보다도 토요일 일교차가 더 크겠고요. 제주도에는 토요일 밤에도 또 비가 잠깐 오겠습니다. 벚꽃 축제로 유명한 진해 여좌천에는 어제 이렇게 벚꽃 꽃망울이 터졌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한 다음 주 주말쯤이면 벚꽃이 만개한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에서는 한 4월 중순 정도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서울에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 없는 상태고요.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